대전이 지난 6월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 첫 분양이죠. 용산지구가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이뤄지는데 이번 청약 경쟁률이 규제 이후 청약 시장 변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용산지구 호반 서밋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뤄오던 분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약 첫날 특별 공급 대상은 13블록 84제곱미터양 전체 1,747가구 가운데 745가구입니다. 지난 6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전에서는 처음인데 일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근속, 군인 등 기관 추천 대상 157가구는 경쟁률이 2.6대 1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건은 내일 접수하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분양업체 측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입지 여건, 주변에서 16년 만에 첫 공급이라는 점을 들어서 청약 경쟁률은 무난히 10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장점과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괜찮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약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200만 원으로 책정됐고 견본주택은 사이버로 운영하되 다음 달 14일 발표하는 당첨자에 한해 방문 관람을 허용합니다. 대전 도시공사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1,116가구 규모의 도안지구 갑천 1블럭도 추석 연휴 이후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3년 전 갑천 3블럭이 평균 경쟁률 241대 1의 흥행 기록을 냈던 만큼 관심 단지의 하나입니다. 지난 6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대전 지역 청약시장의 판도 변화를 가늠할 이번 두 개 단지의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